유부남인 거 숨기고 어떻게 나랑 결혼할 수 있냐고. 남자는 나쁜 놈이야. 사랑에 빠지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이유식도 줘야 되고 품어 안아야 되고 얘한테 아빠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오직 애들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냐? 이게 여자의 인생이냐? 이 남자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했고 이혼을 하자고 그래요. 생계형 꽃뱀단이 늙은 뱀이었어요.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있었고 주변의 분들도 다 알고 있었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 어느 날 이제 호적등본을 띄워봤더니 제가 낳지 않는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어요. 첩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을 갔더니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주부예요. 현재는 임신 중이라 팀장으로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만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라 일이 바쁜데도 퇴근하고 오면 매일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이나 친구들이 너 참 시집 잘 갔다 그러고들 난리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세요? 남편에게 본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남편이랑 사이가 나빴던 본처는 아이와 외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과 생활하기가 힘들었는지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전에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같이 속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로. 남편은 기러기 부부로 살면서 본처와는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겼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너 때문에! 빨리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쳐 말 못했다고. 미안해. 난 이 세상에 너뿐이야. 하지만 본처는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냐며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와이프 되는 사람이야? 유부남인 거 숨기고 어떻게 나랑 결혼할 수 있냐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살았지만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뱃속엔 아이도 있는데 남편을 본처와 정리시키고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제가 물러나야 되는 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례 아마 신세계에서 가장 센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남편과는 9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둘이 산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선 지 4개월 됩니다. 그래서 아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본처라면서 아내가 찾아옵니다. 근데 남편은 당당하게 이 살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아내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내는 지금도 이혼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데 결혼식은 안 했다며.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사이야. 동거하는 사이야. 네, 이제 사실혼이라고 이걸 해야 할까요? 이제 사실혼 사이인데. 이 지금 TV 앞에 계신 남성분들 중에서 지금 가슴이 팍팍 찔리는 분? 찔리면서 가슴이 둥당둥당 뛰는 남성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아, 진짜? 요즘은 지도새도 모르게 틈만 나면 호시탐탐. 아, 그거 호시탐탐은 사례는... 바람 피는 거고. 네. 이거는 아주 대놓고 어머 이거 왜 이러니. 대놓고 지금 이 남자가 그런 거잖아. 저 가끔 문영미 씨 보면 이준 씨가 살아 돌아가신 거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본처가 있는 걸 알고 내가 첩자리인 걸 알고 들어가고 지금은 이건 몰래. 내가 본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이게 졸지 나는 내연녀가 돼버린 거. 임신까지 했는데 불륜녀가 돼버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남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 뭐든지 남자가 문제지 여자는 문제가 없어. 예. 이거는 본처고 내연녀고 떠나서 무조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아, 그렇죠. 남자의 범죄 행위 딱 벌어집니다. 아니,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 잡아 넣으시려고 자꾸 이렇게. 나는 가끔 화가 나는 게 왜 이렇게 당할 땐 항상 여자들이 많이 당하나? 왜 내연남에 본남은 없나? 아니, 본... 사례만 맨날 요새 남자도 당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솔직히 이거 선택에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자리를 지킨다, 물러난다. 이거 일단 사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저는 아까 살해자가 본인 말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러나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받아줄까 쫓아낼까지 이걸 어떻게 자기가 자리를 지켜야 되냐 자기가 물러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그런 첩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좀 낮춰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받아준다 받아준다 쫓아낸다 내쫓는다 내쫓아낸다 네. 여자 중심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일심동체 뭔가 마음이 함께 해야 부부예요 8년 이상 긴 세월을 떨어져 살았다는 건 벌써 마음속에서 몸도 마음도 남이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았다는 걸 서로 상호간에 합의가 돼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건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처는. 하지만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내연녀가 돼 있는 여자는 원하는 건 남편이고 아이의 아빠인 것 같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본처가 8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면 깔끔하게 물러나주고 그리고 남편한테 말을 들었잖아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치명적인 얘기를 듣고 구차하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 여자는 뭘로 살아요? 유자들을 많이 받아서 이 본처도 좀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근데... 서로 상호 간에 좋지 않겠냐. 나 다음에는 하모 선생님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저는 통감합니다. 아니 연설하지 마시고 말씀해요. 생명사를 말씀하세요. 교육을 위해서 남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 남자가 잘못됐다. 그럼요. 한 씨는 그러면 그렇게 기러기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으세요? 아 없었어요. 왜요? 그럼요. 그런 상대가 없었던 건 아닌가요? 아니, 예. 아니 그럼 한 선생님 같으면 지금 본처하고 살아요? 내연녀하고 사세요? 본인이 지금 남자분이시네. 이 상황에 처하셨다면? 나는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런 적이. 진짜요? 근데 임신만 안 했어요. 아니요, 아까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며요. 없었어요. 나는 바람도 피웠어. 임신까지 안 시켜봤어. 네네.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 돌아가신 엄마한테. 엄마, 나는 저희 지금 이 사는 여자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 살겠다 그랬더니 너도 여동생이 있지 않느냐. 네 여동생을 생각해봐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럼 두 여자를 데리고 살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제일 불쌍하다고 불행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슴이 아프지만은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가정을 지키면서 나는 바람을 피웠지. 근데 그게 이제 남자들한테 얘기 들으라고 그런 거야. 그게 후회가 안 난단 말이에요. 후회가가. 선생님 어? 커피에 술 타오신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모 선생님 얘기 중에 지금 갑자기 살해자가 내연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데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살해자가 좀 바보 같지 않았나. 정말 사랑했는데 3년 동안 결혼하면서 왜 결혼식 안 해? 혼인신고 왜 안 해? 애를 가졌는데도 호적 등본을 한 번 안 띄워보고 본처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 근데 그 여자가 좌우가 맹표요. 벌써 여자라는 게 이게 좀 촉이 좀 있어야 되잖아. 촉이 있으신데 이혼 당하셨어요. 미안해. 나 본인은 잘 못 살아.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여자가 맹추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 있지 않나요? 30대 후, 저도 이제 40대 넘어서 결혼했지만 혼인신고 저도 한 2년 반, 3년 돼서 했어요. 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사실 혼인신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통이 난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은 그래도 사랑하는 건 당신이다라고 하는데 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결혼 생활을 3년을 유지할 때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거기까지 괜찮아요. 아이까지 갖게 됐을 때는 어느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 아내분과 완전히 연락이 끊겨서 행방불명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양육비를 계속 제공하면서 연락의 끈이 있었다라면 원래의 아내와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그렇지. 이 아내에게 와서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당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 액면 전체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놈이 사기꾼이요. 이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이 살해자분 입장에서는 저는 이 사람을 그냥 놔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 누구를 놔줘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보내야죠. 아예. 이런 사람이랑 살아서 뭐예요? 근데 지상렬 씨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해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4개월 됐는데. 그 남편 때문에
내 아이를 어떻게 이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부등호를 적게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생활에 대한 그 부등호를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사실 저도 아기가 없다라면 그 남자를 쫓아내라는데 한 표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상태도 그렇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면 나중에 이 남자를 쫓아낸 후에 이분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도 어찌 보면 이게 이분의 멍에가 되고 그분의 상처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굉장히 과거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여기서 언제나 똑같은 자리를 회귀하는 게 뭐냐면 아이 때문에 여자들의 인생이 결국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 그러기에는 정말 여자에게 있는 모성애와 남자에게 아니 모성이라는 건 이 남자와 헤어진 뒤에 정당한 권리로 그 생활비를 받고 하면서 못 살아요? 그러면 김태훈 씨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는 혼자 싱글맘으로 키워라라는 쪽이세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지금 이 남자에게 완전히 정내미가 다 떨어졌고 지난 3년간 자기를 완벽하게 속인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처는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필요한 걸 찢어 가지면서 난 이 남자랑 살겠다. 아이를 위해서. 애만 끌어안고 같은 공간에서 밥만 먹이면 모성애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인간이라는 게. 아니, 제 얘기가 뭐냐면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태훈 씨가 얘기했잖아요. 모성이라는 게 끌어안고 밥만 주고 이유식이 모성이냐 그게 아니라 모성이라는 거 포괄적인 거예요. 이유식도 줘야 되고 품어 안아야 되고 얘한테 아빠도 있어야 되고 얘가 지난번에도 얘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 양육에 있어서 지금 이 여자는 이 남편을 앞으로 볼 때마다 이 인간은 나는 나를 3년 동안 철저히 속인 놈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을 거예요. 볼 때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고 다시 치밀어 오를 거고 아까 김태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답답한 게 임신했으니까 왜요? 임신했으면 아이를 낳으면 돼요. 남편 있고 없고 상관없이 3년 동안 자기를 계속 깜쪽같이 속여왔던 그래서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이 남자를 과연 그럼 데리고 살면서 이 여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이를 근데... 위해서 왜 이 여자의 행복을 포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김영자 제가 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아니 지금 저는요 지금 듣다 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 애를 그래서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어. 그래서 그럼 여자 애 낳아서 키우면 돼요. 그 한마디로 남자는 끝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는, 지금 되게 왜곡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여자로서. 아니 저는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왜곡하고 계신 게 뭐냐면 저희들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애를 낳아서 혼자 키우고 우리 남자는 빠져. 이게 아니라 저희는 여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3년 동안 이 여자를 속이고 했는데 그럼 내 뱃속에 애 때문에 이렇게 나를 속인 그 남자를 오직 애에 대한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냐? 이게 여자의 인생이냐?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김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쿨하지만 모든 사회적인 관계는 신경 안 쓰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회적인 그렇게 선택 못하고 왜 그거를 저나 김태훈 씨나 똑같아요. 포커싱을 어디다 맞추냐면 이 사례자의 행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드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든 아니, 거예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좋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 여자는 행실이 나빴어. 저 여자는 잘못했어. 아니 그럼 미혼모에 대한 나는... 그 시선이 좋지 않은 게 옳은 겁니까? 나쁜 거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게 사실로 그걸 강해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가 앞으로 남자도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어떤 그런 과학적인 힘을 빌려서 아니 우리가 내가 신은 그렇게 낳게 해도 나한테 할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아내가 남편과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에 분란이 생길 위험 소지가 훨씬 더 많은데 도대체 뭘 위한 모성이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학습되고 가정은 그래도 지켜야 돼라는 근거 없던 전시대의 어떤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이거지 난 여기선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강순희 씨가 지금 김태훈 씨가 이야기할 때마다 불만이 가득하세요. 이쪽저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참아야지 그 얘기만 안 당해보신 분이라 뭘 몰라요. 나는 지금 이 소리 들으면 나는 그런 거를 겪고 사는 사람이라 너무 가슴이 벅차서 지금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남자 이 남자는 나쁜 놈이야. 진짜 어떻게 여자도 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나쁜 사람이고 그 두 번째 사귄 여자도 자기가 처신을 잘못 온 거야. 에? 나는 우리 남편도 옛날에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난 안 산다고 나갔어. 나갔는데 그 여자를 아무래도 내가 만나봐야 되겠어서 만났더니 결국은 그 남자는 조강지처만 두드려 패지 그 새긴 여자는 항상 보호해 주는 거야. 거기에서 만약에 이 두 분들이 여자 심정이랐으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이걸 몰라요. 저는 조강지처 자리를 지켜야 돼. 왜? 이혼을 왜 해줘요? 누구 줘라고? 옛날부터 남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두 남자, 세 여자 그늘는 사람은 명도 짧어. 생각을 해요.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았겠어요. 그러지? 그렇죠. 또 죽을 때는 병 걸려갖고 큰 마누라한테 두라. 내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제가 초라해갖고 집행유지 구두라요. 아니, 선생님 그럼 이혼을 안 해주시고 행복하셨어요? 네? 행복 안 했어도 나는 조강지처님께 지켜야 돼. 뭘 지키나요? 뭘 지켜요? 가정, 뭘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지. 애들이 셋 있는데 어떡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지키는 가정이. 그거는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이 남편이 돼요. 착한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남자들이 착한 놈이 어디가 있어요? 양반은 안 착해요.